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 자제를 권고했지만 이번에도 많은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동해안 지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.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만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정면구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해변과 맞닿은 캠핑장에서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. 추석 연휴 기간 147면의 캠핑 시설 예약률은 100%입니다.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그만큼 방역 부담이 커졌습니다. 추석 연휴에 캠핑객분들이 많이 몰리실 예정인 만큼 샤워장이나 취사장 같이 공용 이용 시설은 횟수에 한정하지 않고 수시로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요. 입장 전 관리사무소에서 손 소독과 발열 체크, 신분 확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관리사무소 입구 바닥에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대기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용객이 몰릴 때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. 주요 전통시장에는 제사 용품을 준비하려는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. 하루 두 차례 전문 방역에 이어 상인의 자체 소독도 진행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. 자치단체들은 이번 연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를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. 식당을 비롯한 커피점, 실내에 머무는 모든 상황에서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고 방문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를 반드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강릉 지역 주요 호텔과 리조트의 예약률은 지난해 추석보다 소폭 감소한 80% 안팎입니다. 강원도 내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예상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5% 정도 감소한 약 36만 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올해 5월과 8월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악순환이 이번 연휴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.